안녕하세요. 겜조TV 릴리입니다. 31일 업데이트를 통해 컬렉션 2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신년을 맞이하는 해피뉴이어 컬렉션과 천사 시리즈의 아름다운 천사들 컬렉션인데요. 모두 획득 시 각각 공격력과 방어력이 0.5%씩 증가합니다. 그럼 먼저 해피뉴이어 신년 코스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미래공주가 인기 캐릭터여서 그런지 시즌 코스튬이 매번 추가되네요.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이 인상적인 신년 한복 미래공주입니다. 등장식으로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와 다양한 머리 장식이 눈에 띕니다. 품이 큰 한복답게 달릴 때 소매가 나풀거리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화속성이라 붉은색 무녀 콘셉트였던 미아가 신년을 맞이해 푸른색 기모노를 입었습니다. 새초롬하게 완전히 색다른 느낌이네요. 미아의 특징과도 같은 머리에 커다란 꽃장식은 그대로 전통 우산도 푸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아의 5성 코스튬이 워낙 화려해서 이쪽은 오히려 더 단정해 보입니다. 미래공주와 미아가 각각 한국과 일본의 새해 정서를 보여줬다면 티니아는 서양권, 미국 대도시의 느낌을 표현한 것 같네요. 대도시 랜드마크의 화려한 전광판과 폭죽, 레이저쇼 등을 표현했습니다. 기본이 무의 콘셉트에 그간의 코스튬도 마법학교, 공룡인형 등의 컨셉 복식이었는데 이번엔 선글라스를 끼고 세련된 현대식 복장을 한 티니아도 나쁘지 않네요. 2021년을 상징하는 풍선을 달고 나온 신년 폭죽 란입니다. 이동할 때마다 란의 주변에 폭죽이 터지는 이펙트가 나옵니다. 하늘거리는 풍선 표현을 잘해줬네요.
라니 모자나 끈 장식 없이 내추럴한 머리 스타일로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용 무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누군지 맞추지 못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붉은색 파티 정장 복식을 입은 모습도 포인트입니다. 천사로 나온 유진입니다. 붉은색 긴 머리에 유진을 원하셨다면 바로 이 코스튬입니다. 무엇보다 오토바이가 아닌 유니콘을 타고 다니는데요. 아쉽게도 사운드는 오토바이 사운드네요. 순백의 옷에 하얀 날개까지 그동안 유진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유니콘의 움직임이 의외로 디테일하네요. 황달 발이 이후에 많은 발이 유저들을 열광케 했으나 지금은 메일을 인형에 자리를 내준 대천사 발이입니다. 대천사라서 날개의 크기부터가 다른 천사 코스튬들과는 격이 다릅니다. 깃털이 표현되어 있는데 날리는 이펙트까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네요. 머리에 꽃장식까지 마치 웨딩드레스의 느낌도 납니다. 그레이모리는 컨셉트에 맞게 타천사로 나왔습니다. 마족인 그레이모리의 뿔장식, 거기에 남색 날개, 검은 링까지 진짜 타천사의 느낌이 있네요. 무엇보다도 백색 드레스 코스튬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천사는 천사 아오바입니다. 천사 링 대신 티아라를 차고 있어서 공주의 느낌도 있고 녹색 가발과 중세 의상까지 입고 있어 무언가의 패러디인 것 같기도 하네요. 메카닉 느낌의 날개가 색다릅니다. 이렇게 올해 마지막 코스튬 리뷰가 끝났네요. 평안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겜조TV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